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면 우리의 마음을 아릴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겉에 있는 모습이 아닌 속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을 아버지가 다 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탄원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는 죄 백성들의 기도소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위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새벽 시간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지어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니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니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리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박기석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박길석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3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간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먼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먼저 봅니다. 실정이 이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한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성형외과 의사고요. 요즘 그 젊은이들이 가지 않는 과가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특별히 예전에는 그 제가 이제 서울대 그 의과대생 지도 목사를 했거든요. 그때는 반 석차가 거기에 200명인데 1등에서부터 20등만 내과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내과 가는 게 어려웠는데 요즘은 내과를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다 성적과 상관없이 성형외과를 가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성형외과가 요즘은 신청을 하려면 서울대 순위가 다 바뀌었어요. 예전엔 내과를 가는 게 꿈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속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을 보는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깨끗한가 더러운가를 가지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이 깨끗한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깨끗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을 얘기하는 것인데 음식은 무엇이든지 즉 어떤 음식이든지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성경에는 분명한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이 갈라져 있다든지 혹은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짐승들 대표적인 게 돼지 그리고 낙타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돼지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조나 낙타나 뱀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피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안식교회에서 연구를 많이 하죠.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우리 인간의 건강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우리 몸에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지금처럼 냉장고를 비롯한 보관 시설이 없을 때
돼지고기는 지금도 조금이라도 상하거나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데 그 옛날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생각하면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돼지고기를 먹었다라고 해서 혹은 원숭이를 먹었다고 해서 혹은 상어를 먹었다고 해서 혹은 타조나 낙타를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걸 먹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럽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야채를 먹은 사람 중에 속이 더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김치 냄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김치를 많이 먹는다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김치에서 나는 특유한 냄새가 미국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냄새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김치 먹는 한국 사람이 더럽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 안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은 들어가서는 소화되고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음식은 더러운 것이라고 해도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다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제가 모셨던 장달륜 목사님은 평생 위장 때문에 고통하셨습니다. 위장이 그렇게 된 이유는 10대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쓰레기통을 뒤졌는데 거기 버린 두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부를 입에 넣었는데 상한 두부 냄새 아시잖아요. 상한 줄 아시면서도 너무 배고파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알아누우시고 설사하고 하면서 평생을 달고 살아야 될 위장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밖에 못 드시고 또 좀 자극적인 것 들으시면 바로 화장실을 달려가시곤 하셨는데 그 잘못 먹은 것 때문에 육체는 다치게 되었지만 그 고통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몸으로 들어간 식물은 일반적으로 보기엔 더러웠고 상하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은 더욱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음식은 사람의 몸을 더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더럽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몸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의 이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안개처럼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도덕, 우리의 윤리, 우리의 교양, 우리의 체면 그런 것들이 그걸 막아놓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혼자 있고 아무도 없을 때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우리 안에는 그 악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서로를 좋아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나가다가 그 싫은 사람을 보면 마음속에 벌써 불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또한 본인이 싫어하는 어떤 사람의 행동들이 있어요. 테이블에서 누가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한다든지 어떤 것들이 이렇게 본인이 생각할 때 교양 없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서는 분명히 벌써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생각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은 다음에 주차장에서 싸운다고. 왜 그래요?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원래 우리 안에는 악한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로 하신 다음에 창세기 6장이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근데 창세기 6장이 바로 노아의 홍수 나오기 직전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악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깊은 가운데는 이 세상을 파괴시키는 음란한 마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갖고 싶어하는, 가늠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결혼한다라고 달라지는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는 그 사람이 사랑해서 분명히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을 때도 있습니다. 도리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파괴시킨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 사랑할 때는 그 마음이 안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그런 마음이 안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봅니다. 괜찮은 남자랑 살면 가늠할 마음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앞에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려고 할 때 그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둑질이나 강도질이나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나 그거였겠습니까? 가늠하다 잡혀 있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남자들에게 했던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할 때 그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음란한 것이나 가늠하고 싶어하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자 나이든 어른들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모두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심, 남의 것을 나도 저것을 갖고 싶어하는 열망, 더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욕, 남보다 더 잘되고 싶어하는 충동욕,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 우리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하면 서슴치 않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짓 증거를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고 잘 되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고 교활하고 강교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의 뿌리가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교회를 더럽게 하고 사회를 더럽게 합니다. 그 심각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산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물고기들은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산과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것은 제도가 아닌 부패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의 뿌리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쁜 것이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더러운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달라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늘 이 두 마음이 싸우게 되죠. 어쩔 때는 이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지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몸을 깨끗하게 씻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좀 씻어보려고 애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구약에 죄 없는 흠 없는 암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대신해서 그 피를 잡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죽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짐승의 피를 흘려 용서함을 받았는데 문제는 오늘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내일 또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럼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두 가지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살인한 사람, 강도짓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는데 그는 우리 내면 안에서 나오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남을 험담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악한 생각을 갖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법에 걸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법은 그거는 똑같이 처벌을 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니, 눈 이렇게 함으로써 저거는 진짜 나쁜 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으로 처벌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죄는 드러나지 않는 그 죄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씻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것을 고민하시다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처럼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십자가의 은혜 대신 속죄했다 해서 대속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로도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찌 깨끗하게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추하고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통 그릇에 비유하죠. 늘 그 그릇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나오기도 하고 더러운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내 안을 채우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그 동네에 어귀에서 늘 과일을 파는 그 가난한 아주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는 과일을 살 때마다 늘 안 좋은 것을 골라서 샀습니다. 가난한 이 과일 파는 아줌마는 저 여자가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일을 볼 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되는 것을 보는데 이 여자분이 일부러 이렇게 좀 상한 거 이런 것들을 고르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좋은 걸 팔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반복되니까 아 저분이 일부러 저걸 사는구나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자분의 정체가 뭔가 저 여자는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는 건가 저 여자는 도대체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른가 교회 다니더랍니다. 그래서 자신도 따라서 교회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시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우리는 생각은 자유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폴 트루니에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겉 모양뿐인 신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깨끗하니 안 깨끗하니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입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씻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생각되어지는 것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잘못된 생각이 입 밖으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을 굳이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 경험하면서 하나님 악한 생각을 누르고 악한 생각을 덮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보혈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아가는 온전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머니들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만져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조선에 와서 주님, 조선인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기는 하는데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엄마를 생각하셔서 육신의 엄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실 만큼 엄마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탄원하고 기도하고 울부짖는 엄마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는 그 날수를 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아름답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이 아름답기를 기도합니다. 혹이나 하나님, 예수 없이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옴으로써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분열하고 이간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덮습니다. 주의 십자가 은혜로 덮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